저희 팀에서는 산업재해 같은 거를 예방은 일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얼마나 빨리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사후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. 헬멧 같은 거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센서에 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판단해서 서버로 보내주고 이제 관리자들이 그 값을 보고 이 사람이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재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드웨어 해커톤을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면서 그 LPWA라는 몰랐던 기술이랑 엠베드라는 거의 좀 생소했던 플랫폼과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랑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. 개발 실력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좋은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된 것 같아요.